요즘 저 개그맨 한참 안 나오다가 요즘 다시 나오더라. 그러게요. 한참 동안 안 나오더니 또 나오네. 요즘엔 개그맨보다 뉴스가 더 재밌어서 그런가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나 봐. 그렇긴 하지. 뭐야? 아이, 애들이 또 뛰나 보네. 아, 얼마나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1층까지 소리가 들려. 아유, 근데 애들이 뭐 뛰어다닐 수도 있지. 조금 있으면 또 조용해질 거야. 아, 요즘에는 과격하게 노는지 평소엔 조용하다가 요즘 들어서 계속 뛰어다니더라고. 아휴,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우리가 주택이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. 호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 놀러 가서도 저렇게 뛰어다니면 욕먹는 건 우리 애들이라고요.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어. 아, 에이, 뭘 그래. 애들도 놀다 보면 또 뛰어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우리 집 그래도 주택이잖아, 여보. 좀 참아. 시끄러워요. 다녀올게요. 아휴, 또 졌네. 왜 자꾸 짖는 거야? 왜 지긴 해. 오빠가 멍청한데 나 게임도 겁나 못하니까 지는 거지. 아유, 저 TV. 네가 뭐라 해도 너보단 잘하니까 시비 걸지 마. 아유, 화장실이나 가야겠다. 아유. 얘들아! 엄마 무슨 일이에요? 아, 그만 좀 뛰어. 얼마나 뛰면 거실까지 쿵쿵거린다. 에? 저희 안 뛰었는데요? 아이, 그게 무슨 소리야. 계속 시끄럽던데. 에? 저희 진짜 안 뛰었어요. 계속 게임하고 있었는데. 가만히 앉아있기는. 지금도 어? 지금 바닥 위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서. 아휴, 혼나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지? 이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난 거라고요. 얘네들이 발뺌하는 것 좀 봐.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동안 우리가 주택이라서 문제를 삼을 사람이 없었던 거지. 우리가 놀러가서 너네가 숙소 가서 이렇게 뛰어봐.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. 알겠지? 조심조심히 걸어. 아잇! 나 안 뛰었는데. 어이, 억울행. 아휴, 애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. 애들한테 말 잘했어? 말하면 뭐해요? 혼나기 싫어가지고 잡아떼는데. 아이, 그러게. 뭐, 왜 뭐라 그래? 좀 뛸 수도 있는 거지. 아유, 몰라. 어? 아, 또 뛰네? 아! 이제, 나도 모르겠어. 장이나 보고 와야지. 여보, 나 장 보고 올 동안 애들 뛴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보도 가장으로서 올라가서 좀 뭐라고 잔소리 좀 해요. 알았어. 다녀와. 아유, 진짜. 아유, 애들이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럽게 뛴다고. 저 정도면은 귀여운 거지.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많이 뛰어놀곤 했는데 말이야.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. 잠시 후. 더 이상은 못 참아. 아니, 애들이 좀 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,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. 아주 따끔하게,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어. 이 녀석들이 진짜, 진짜. 똥 잘 쌌다. 오랜만에 변기를 가득 채워버렸는걸. 쟤는 왜 지방 한 거고 내 방에서 잠을 잔대. 게임이나 계속해야지. 그래. 요루루는 자고 있고 리아 너로구나? 에? 아빠 무슨 일이에요? 시끄럽다고 방금 엄마가 조심하라고 말하고 가지 않았니?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김이야, 이 녀석 진짜. 오랜만에 아빠한테 혼나볼까? 무슨 소리예요? 저 방금까지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었는데. 이젠 엄마한테 거짓말을 치고 아빠한테까지 거짓말을 쳐. 넌 안 되겠다. 너는 층간 소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필요가 있다. 넌 따라와. 이 녀석 따라와. 넌 안 되겠다. 넌 따라와라. 이 녀석이. 그래.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.
층간소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몸소 넌 좀 겪을 필요가 있겠다, 리아야? 헐,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. 어허! 앉아있어. 넌 앉아있어, 어? 아빠가 위로 올라가서 너한테 큰 고통을 줄 거야. 기다려. 잠시 후. 응? 여보가 어디 갔지? 안방에 있나? 아, 뭐야, 애들이 아직도 뛰나 보네. 체력도 좋지. 아유, 애들한테 좀 뭐라고 좀 하라니까. 어? 리아야, 여기서 뭐해? 나 진짜 안 뛰었는데 아빠가 저를 괴롭혀요. 어? 너희 아빠 어딨는데? 저한테 층간소음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면서 위층 가서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. 아휴, 이도 참 유치하게. 아휴. 톡톡 톡톡 톡톡. 집이 낡아서 무너질지도 몰라. 살살 두드려야지. 리아야, 층간 소음에 고통스럽지? 에휴. 어? 아이, 여보, 그냥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면 되지. 지금 누워가지고 유치한 게 뭐 하는 거예요? 하지만. 어? 아, 요르르는 자고 있고, 그리고 당신은 계속 그렇게 두드리고 있던 거예요? 그치. 왜?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고? 이상하네. 3층 바닥이 얇나? 아휴. 이쯤 되면 리아 그 녀석도 정신 차렸겠지? 그래요. 그만하고 이제 저녁 먹을 준비나 합시다. 그래. 아직도 기가 울려요. 그러니까 그냥 진작에 죄송해요 하면 되는 걸 벅벅 우겨서 그렇잖아. 하지만 진짜 제가 안 그랬는걸요. 어허, 또 그런다. 근데 요루는 왜 안 내려와?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아직도 자나? 아까 깨워도 안 일어나던데요. 아유, 요루야, 너는 대체 어제 몇 시에 잤길래 낮잠을 그렇게 많이 자? 어제 새벽에 비가 왔는지 천장이 계속 시끄럽더라고요. 혹시 오늘도 비 왔어요? 낮잠 잘 때 엄청 시끄럽던데. 그게 무슨 소리야?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. 응? 계속 지붕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던데? 그게 무슨 소리야? 지붕에서 쿵쿵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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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는 여기 있는데? 어? 어? 여보? 어? 애들은 다 거실에 있는데 위층에서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이게 뭔 소리죠? 어?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